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카의 김승훈이에요. 자, 오늘이 이제 3월 20일, 3월 20일 메이저리그가 개막을 하는 날이에요. 원래는 개막은 한 다음 주쯤인데, 이벤트로 좀 개막 2연전을 먼저 하는 팀이 있어요. 시애틀 매니너스하고 오클랜드 어슬레틱스가 먼저 하는데, 개막전은 일본에서 해요. 개막전을 일본에서 하고, 시애틀 매리너스를 원정팀으로 잡아준 이유가, 이치로를 1회 첫 타자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잡아줬는데, 어쨌든 그 개막전 때문에, 일본에서 개막전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시애틀 매리너스가 이치로를 다시 선수로 계약을 해줬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 시각으로, 이제 메이저리그 그 개막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 개막을 하게 되는데 그 하여간 그래서 메이저리그 개막이 좀 일찍하게 됐기 때문에 저는 한번 그 개막 기념으로 메이저리그 역사를 한번 그냥 좀 간단하게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 아메리카 대륙 프로 야구 리그 중에서 가장 큰 리그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메이저 리그는요 미국만의 리그가 아니에요. 미국과 캐나다의 프로 야구 리그를 합해서 메이저 리그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 프로 야구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캐나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워싱턴 DC로 연고지를 이전한 몬트리올 엑스포스도 있고, 지금 아직도 캐나다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있어요. 그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는 도미니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쿠바도 있어요. 콜롬비아 있고, 니카라과, 파나마 이런 나라들이 프로야구 리그들이 다 있어요. 다 있고요.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가 이제 최근 들어서 한번 그 이제 멕시코 팀에서도 그 리그를 한번 팀을 받아볼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메이저리그 팀을 늘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리그 규모를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MLB 또는 빅리그라고 부르고요. 근데 메이저리그는 그 보통 미국 그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의 그 스포츠 리그들을 종목별로 다 메이저리그라고 불러요. 그 특히 축구 같은 경우도 메이저리그 사커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 그래서 그 뭐냐? 근데 보통 메이저리그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야구를 뜻해요. 그건 이제 그 박찬호의 메이저리그 진출 영향으로 있죠. 영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수많은 야구 선수들이 이 리그를 가보고 싶어 하죠. 지금도 한국인 선수들도 여러 명 있고요. 최근에 그 마이너리그에서 방출된 선수가 한명 있다는데, 뭐 그렇다고 해요. 자, 당연히 메이저리그 최상위 리그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리그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MLB.com이 있고 MILB.com이 있어요. MILB.com은 마이너리그 사이트예요. 그래서 그 메이저리그는 전 세계 프로야구 리그 중에서 수준은 제일 높아요. 프로리그 수준은 최고예요. 그리고 내셔널리그하고 아메리칸리그가 있어요. 자, 알파벳 순서로는 아메리칸 리그가 먼저인데, 저는 내셔널 리그를 먼저 말했어요. 그 이유는, 내셔널 리그가 역사가 더 오래됐기 때문이에요. 내셔널 리그 역사가 더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셔널 리그 15팀, 아메리칸 리그 15팀이 등록이 돼 있어요. 참고로, 2012년까지는 내셔널 리그 12팀, 아메리칸 리그가 14팀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의 연고를 둔 팀이 29팀이고 현재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캐나다의 연고지를 두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북미 프로야구 리그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냐 메이저리그 이제 프로야구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리 하잖아요. 국민의리를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토론토 블루제이스하고 경기를 할 경우에는 미국 국가하고 캐나다 국가를 둘다 연주를 해요. 그건 알아두세요.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는 캐나다가 한 팀밖에 없어요. 근데 NHL 그 하키 리그는요. 북미 아이스 하키 리그는 캐나다 구단이 꽤 많아요. 거기는 이제 캐나다는 원래 겨울 스포츠가 굉장히 많이 발달한 나라죠. 뭐 그래서 그렇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1876년에 해서 공식적으로 메이저리그가 출범했다고 보는데 이제 최초의 프로팀은 신시내티 레드스타킹스라는 팀이 있어요. 1869년부터 1870년까지 NABBTP, National Association of Baseball Players 라는 리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871년부터 1875년까지는 NAPBBP, National Association of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라는 리그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까지는요, 프로팀하고 아마추어 팀이 섞여 있는 리그였어요. 근데 이제 신시내티 레드스타킹스가 해체가 됐어. 근데 프로팀들이 우리 아마추어 팀 끼는 거 싫다. 아마추어 같이 왜 이러냐 해가지고 완벽히 프로팀들만 모여서 새로 결성한 리그가 그래서 NAPBBP였어요. National Association of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라고 그 리그를 명했는데 리그 이름 너무 길잖아. 근데 이때 그 보스턴 레드스타킹스 그리고 시카고 화이트스타킹스라는 두 팀이 있어요. 근데 이 보스턴 레드스타킹스는요, 보스턴 레드삭스가 아니에요. 보스턴 레드스타킹스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시초인 팀이에요. 왜냐면 이 레드스타킹스는 나중에 보스턴 브레이브스로 팀 이름을 바꿔요. 그 베이브 루스가요, 보스턴 레드삭스, 뉴욕 양키스, 그 다음에 선수 생활 말년에 바로 이 보스턴 브레이브스에서 뛰었어요. 그리고 은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칭 스태프로는 감독은 못했고, 코치로는 브루클린 다저스 코치를 한적 있어요. 그래서 그 베이브 루스 데이를 다저스도 기념을 해요. 어쨌든, 그리고 시카고 화이트 스타킹스는 시카고 컵스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1875년에 NAPBBP가 해산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내셔널 리그가 창설이 됐는데 이때 레드스타킹스하고 화이트스타킹스는 각각 브레이브스하고 그 컵스로 팀 이름을 바꿔서 현재까지 내셔널 리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두 팀으로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보스턴 브레이브스와 시카고 컵스가 그 이끌어가던 그 1876년 내셔널 리그 시즌의 시작을 메이저리그의 역사로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내셔널 리그하고 아메리칸 리그가 있다 이렇게 내셔널 리그를 먼저 얘기했잖아요. 내셔널 리그 역사가 더 오래됐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뭐 그때는 마케팅 그런 것도 없었고, 뭐 경기 여는 것도 되게 일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그 교통, 항공교통이 발달했지 않았을 시대였잖아요. 그 미국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어. 항공교통도 제대로 발달 안 했을 시기에 어떻게 경기를 막 제대로 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선수들 월급도 박봉이었고, 월급도 박봉인데다가 그 이동하는데 몇 시간이 막 걸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KBO 리그 팀들이 그 버스를 타고 이동해요. 기아 타이거즈가 어제 고척 스카이돔에요. 구단 버스가 3대가 왔어요.
그 선수단을 세 대를 태우고 다녀요. 그 거의 최고급 좌석버스 있죠. 알잖아, 그 현대기아 자동차의 그 뭐냐, 그 관광버스, 어떤 버스인지 알죠? 현재 현대자동차에서는 그 에어로 시리즈가 버스로 그 승합차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아 자동차 브랜드에서는 그 그랜버드 시리즈 있잖아. 그 그랜버드 시리즈 국내에서 가장 긴 버스 있죠. 그걸로 세 대야. 어쨌든 그 버스로, 그래도 KBO 리그 같은 경우는 버스로 이동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인천에서 부산이 거리가 제일 멀잖아요. SK에서 롯데로 이동할 때. 그두 경기장 거리가 제일 먼데, 그두 경기장 이동할 때에도 아무리 막혀도 6시간이에요, 지금은. 보통은 4시간에서 5시간이면 가. 인천에서 부산까지. 그, 가는 경로는, 네,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보통은 그, 인천 그 문학경기장에서는, 이제, 인천 문학경기장에서는, 뭐, 영동고속도로로 버스 전용차를 타거나 아니면 길은 두 개예요. 그 영동고속도로로 버스 전용차를 타고 가가지고 영동고속도로 쪽으로 간 다음에 그 용인부터 버스 전용차를 타고 이제 청주까지 가. 청주에서 당진영덕고속도로를 타고 상주에서 영천으로 다이렉트예요. 요즘은 대구 안 거쳐요. 영천 다이렉트 하고, 거기서 나머지는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구간을 타고, 거기도 이제 최근에 확장됐죠? 거기 타고, 부산 사진야구장 가요. 노포동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고, 아니면 다른 방법. 노포동에서 부산 시내를 거쳐서, 그, 중앙고속도로 타고 출발해가지고, 일단 대구로 가. 중앙고속도로, 그, 중앙고속도로 타고 쭉 올라가서 그 대구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상주, 청주, 그 다음에 안성에서 서평택으로 해가지고 그 서평택에서 안산 안 거치는 길 있죠. 글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하여간 뭐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여간 그렇게 다니는데 그게 한 5시간에서 6시간이면 충분히 가요. 천천히 가더라도.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만 그렇게 5시간, 6시간 걸리는 이동 거리인데 미국 대륙에서 어떻겠어요? 이동 시간이 반나절 이상 잡아먹죠. 다저스가요. 다저스가 구단 버스로 이동하는 원정이 딱두 개, 두 군데가 있어요. LA 에인저스하고 샌디에고 파드리스. 에인저스는 어차피 LA 옆에 애너하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로 가는 거고 고속도로 타고 가고요. 샌디에고가 그 다음으로 가까워요. 그래서 버스로 이동해요. 샌디에고도 LA에서 꽤 가까워요. 그래서 버스로 가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캘리포니아 주인 샌프란시스코만 해도 비행기 타고 가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원래 메이저리그는 그 1901년에 이제 아메리칸 리그가 발족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양대리그 시리 형태의 그 메이저리그는 1901년이 시초예요. 그래서 이제 내셔널 리그가 10팀, 8팀, 아메리칸 리그가 8팀, 총 16팀이 그 시작을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 동부 지역하고 그 흔히 우리가 말하는 중부지구는 지금도 그 동쪽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중부 지역의 대도시, 동부하고 중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리그가 시작이 됐고, 이때는 단일 리그였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단일 리그였고, 그 정규 시즌을 치러서 각 리그에서 그 정규 시즌 1위를 한두 팀이 월드 시리즈를 치르는 게 끝이었어요.
그때까지는 단일 리그였기 때문에 그각 리그가 단일 리그였기 때문에 각 리그 챔피언들이 그냥 정규 시즌 성적만으로 월드 시리즈를 치르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근데 이제 1960년대 전후로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그 리그 확대를 추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배경은 이제 서부 지역이 메이저리그 소속 야구팀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러면 우리끼리 야구리그를 또 만들자 하니까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야, 니들만의 리그 따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서부지구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그때 다저스하고 자이언츠 등의 팀이 다저스, 자이언츠, 애슬레틱스, 필라델피아에서 시작했어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그런 팀들이 일제히 서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서부지구는 보통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부지역으로 연고지 이동을 한 팀도 있고 새로운 팀들도 창설되고, 그래서 이때 이제 팀이 증가가 되고 그 연고지 이동에 따라서 원정 거리가 막 역대급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69년에 동부지구와 서부지구가 나뉘게 돼요. 그래서 같은 지구끼리는 자주 하고 다른 지구끼리는 좀 적게 하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게 돼요. 그래서 1969년부터는 동서부지구로 나뉘었고요. 이때는 양대리그 각각 10팀씩 그리고 아니 12팀씩 총 24팀이었어요. 그리고 1977년 그두 팀씩 생기고 1993년 총두 팀씩이 또 생겨요. 그래서 총 28팀이 리그가 됐고 1993년에 28팀이 됐어요. 그리고 1994년 리그가 확대됨에 따라서 중부지구가 생기게 돼요. 이때부터 중부지구가 생기고 이때부터를 우리는 흔히 디비전 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1993년까지는 동부지구 챔피언하고 서부지구 챔피언이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를 치르고 거기서 챔피언이 되면 월드 시리즈를 치르는 거였어요. 근데 1994년에는 포스트 시즌이 열리지 못했어요. 선수 노조가 파업을 했어.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고, 1994년부터는 이제 디비전 시리즈가 생기게 되죠. 디비전 챔피언들끼리 토너먼트를 치는데 6팀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와일드카드를 껴주게 돼요. 그리고 2012년부터는 와일드카드 팀이 추가되죠. 근데 초창기에는 경기수를 못 박지 않아가지고 경기수가 되게 들쑥날쑥했어요. 근데 1904년부로 한 팀당 22경기씩 해서 총 154경기를 치르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한두 경기를 더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순위가 이미 확정될 경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경기는 취소해버렸어요. 그래서 정확히 154경기가 지켜지지는 않고요. 사실 지금도 그 포스트 시즌 진출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을 때는 타이브레이커를 해요. 그 타이브레이커를 하고요. 근데 이제 뭐냐 탈락할 경우는 그냥 동률은 상대전적으로 순위를 결정하고요. 그래서 그 취소되고 타이브레이커를 치르거나 아니면 취소되고 재편성되지 못했던 경기가 이 포스트 시즌 티켓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그 경기를 치르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한160경기 정도는 치러요. 많아야 한 시즌에 두 경기 취소돼. 다저스는 작년에 163경기를 했어요. 타이브레이커를 했어요. 그리고 보통 이때는 처음엔 4월 말에 시작해서 9월 말, 10월 초 사이에 끝나요. 그래서 그때면 끝나고 10월에는 이제 양대리그 우승팀인 월드 시리즈가 열리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근데 이제 1919년에요. 한 팀당 20경기로 시즌을 줄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그 다음에 22경기로 늘어났고, 그리고 1962년 리그 확대로 각 리그팀이 10개로 늘어나니까 팀당 18경씩 162경기. 162경기 시스템이 1962년에 완성이 된 거예요. 물론 지금은 팀당 몇 경기씩 상대하는 게 비율이 달라요.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게 시리즈를 치르냐면요. 다른 지구에, 그러니까 같은 리그에 다른 지구 팀들끼리는 1년에 한 번씩 홈 앤드 어웨이를 한 번씩 치러요. 다른 지구끼리는 홈 앤드 어웨이를 한 번씩 치르고, 그리고 인터리그는요, 해당 지구를 3년씩 돌려요. 3년 주기로. 그래서 인터리그 상대는 3년에 한번 만나요. 3년에 한번 만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고지 라이벌 팀이라고 설정해 놓은 인터리그 팀들이 있어요. 인터리그 팀들 중에 연고지 라이벌 팀들이 있는데, 보통 다저스는 엔젤스하고 붙고, 메츠하고 양키스하고 붙고, 그런 식이죠. 서로 이웃한 다른 리그 팀끼리 인터리그를 치르는데, 예외는 있어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하고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는요, 예전까지는 텍사스 레인저스하고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인터리그를 홈 앤드 어웨이를 했어요. 원래 연고지 라이벌끼리는 홈 앤드 어웨이거든. 근데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2013년에 아메리칸 리그로 옮겨오면서 콜로라도 로키스하고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각각 텍사스 레인저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얘네들을 상대를 해야 돼요. 요 팀끼리 홈 앤드 어웨이가 돼요. 콜로라도 애리조나 요 팀은 텍사스 팀들하고 홈 앤드 어웨이를 치러요, 지금은. 그래서 1997년부터는 인터리그가 도입이 됐고요, 교류전. 그래서 편성은 보통 같은 지구 네 팀을 상대로는 총 19경기를 치러요. 그래서 팀당 19경기씩 상대해가지고 총 76경기를 같은 지구끼리 치르고요. 같은 리그 다른 지구는 팀당 6, 7경기씩 66경기 홈 앤드 어웨이로 치르고요. 그래서 나머지 20경기가 인터리그예요. 팀당 2경기 내지 4경기인데, 2차전, 4차전 정도 치르는데, 지금은 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인터리그 3년에 한번 돌리는 팀 중에 한 팀하고는 두 경기씩 홈 앤드 어웨이를 치르고요. 그리고 이웃 연고 라이벌 팀하고는 역시 홈 앤드 어웨이로 도합 4경기를 치러요. 하여간 지금은 그렇게 이제 인터리그를 치르는데, 자 이제 건국 초기, 이제 미국 동부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원래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게이 야구예요. 보스턴, 뉴욕, 볼티모어 등이 중심이었고, 근데 이때는 미식 축구하고 농구는 없었고요. 뭐 라운더스, 축구, 럭비, 크리켓 다 영국에서 갖고 온 스포츠들이 이민자들 사이에서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주민자의 대부분은 크리켓보다는 라운더스 같아 인기가 있었어. 영국 중북부 지방 출신이었어. 막 스코틀랜드 이런 데서 이민을 많이 왔어요. 그래서 1830년 보스턴에서 라운더즈를 모방한 타운볼 경기가 시작이 됐고, 1833년엔 필라델피아, 그리고 뉴욕에서도 시작이 됐어. 그게 발전한 게 야구예요. 자, 또 다른 하나의 썰은 군인이었던 근데 썰이었을 뿐이에요. 에브너 더블데이라는 사람이 뉴욕에서 최초의 야구를 만들어냈다는 주장만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미국 각지에 야구가 보급되고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1857년 헨리 카드웍이 규칙을 대폭 개정해서 공격과 수비를 9이닝으로 한정하는 룰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1867년에는 윌리엄 커밍즈라는 투수가 그 커브볼을 고안을 해요. 그래서 그 변화구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커브예요. 근데 이때부터 투수들이 너무 발전하면서 타자들이 셧아웃을 당한 경우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투수한테 각가지 제한이 가해지게 되는데요. 이제 베이스 온 볼스 규칙이 이때 제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1869년에 신시내티 레드스타킹스 현재의 그 근데 이 팀은 한번 해체가 돼요. 그리고 1875년 신시내티 세인트루이스 루이스 빌딩에서 팀들이 생겨나면서 내셔널 리그가 탄생해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도 역사가 오래됐어요. 현재 내셔널 리그 팀들 중에 현재 월드 챔피언 역대 횟수 2위로 카디널스예요. 자, 그래서 1882년엔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리그가 만들어지고 이게 1901년 아메리칸 리그가 돼요. 이때까지만 해도 야구는 아메리카 대륙 유일한 프로 스포츠 리그였어요. 이때까지면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었던 게 야구예요. 그래서 크리켓은 영국 폼 잡는 얼간이들이 하는 오락 활동이지만 야구는 카우보이들의 1대1 격투 정신을 기반한 스포츠다 라고 자랑을 했죠. 자, 근데 이제 그러다가요.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하면서 도전을 시작해요. 그래서 1914년 7월 보스턴 레드삭스에 한 선수가 입단하게 되었으니 그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베이브 루스예요. 통산 홈런 714개로 역대 3위에 올라온 그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때 베이브 루스는 사실 투수로 입단했어요. 투수로 입단했고 워싱턴 세너터스의 월터 존슨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두 선수가 아메리칸 리그 최고의 투수가 됐어. 근데 1920년 베이브 루스를 이제 레드삭스가 그 양키스로 트레이드를 시켜요. 근데 이 시기쯤에 미국 최고의 스포츠 스타가 돼버린 거야, 루스는. 뉴욕에 갔잖아.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명문팀으로는 양키스가 됐어요. 지금은 양키스가 최고의 명문팀인지에 대해서는, 뭐, 명문인 거는 맞죠. 왜냐면 우승 횟수가 제일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이 계기로 밤비노의 저주가 탄생을 했고. 그래서 역사상 정말 최고의 라이벌 매치인 레드삭스와 양키스 라이벌전이 이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고 미국 본토에 노예로 이주했던 흑인들 역시 이때는 니그로 리그라고 따로 리그를 만들었었어요. 자, 그 이후 1920년 조 디마지오, 1930년 루 게릭 등 스타 플레이어들이 대거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 베이브 루스를 시작으로 베이브 루스라든지 루 게릭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은요, 홈런이 최고의 무기였고, 그래서 시각적으로나 기록적으로나 이 홈런 날리면 되게 그냥 퍼포먼스 엄청나잖아요. 그냥 휘둘러서 공이 저 멀리 넘어가. 그러면 선수들이 막, 아니, 관중들이 막, 우와! 막 이래. 보면서. 엄청난 퍼포먼스였죠. 어쨌든, 그 이후 이제 수많은 룰의 개정을 통해서 1950년대까지 이제 룰이 대거 발전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이제 상업 콘텐츠를 굳혔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가 계속 확대가 되고 서부지구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1969년에 동부지구, 서부지구가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총 20개 팀이었고 그리고 그 1993년까지 1993년이 아마 그때 플로리다 말린스하고 콜로라도 로키스가 1993년에 생겼을 거예요. 그 플로리다 말린스하고 콜로라도 로키스가 1993년에 생기고 1998년에 마지막으로 생겼던 팀이 템파베이 레이스하고 템파베이 데블레이스하고 애리조나 디백스예요. 그래서 지금은 30팀이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야구란트 안에서 경쟁도 되게 엄청나요. 그 1914년에는요. 그 이제 시카고 컵스는 당시는 페더럴 리그에서 참가하고 있었어요. 1914년에는 페더럴 리그를 참가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메이저리그를 압박하면서 경쟁을 했고 1950년에는 멕시코에서 그 니그로 리그하고 페더럴 리그에서 방출된 선수를 긁어 모아서 멕시칸 리그를 창설을 했었어요. 근데 제 3리그로서의 도모를 시도했지만 메이저리그 압박을 해서 이것까진 무산됐고 근데 그 지금은 멕시코 태평양 리그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박현준 선수가 지금 그 멕시코 팀에 가 있어요. 근데 그 이때 1950년대에 있었던 멕시칸 리그는 메이저리그가 거의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마이너리그 트리플 A 리그 중에 하나예요. 걔네들은.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 메이저리그 팀은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했고 자, 그러면 이제 1970년대까지 그렇게 계속 발전만 해왔어요. 자, 그 다음 편 메이저리그가 한 차례 위기를 큰 위기를 겪은 시기인데 그거는 다음 편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어요.